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지금 휴대폰 보고 계시는 분 보이시죠? 오늘 또 특별한 초대 손님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감우석 대표님, 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경제 와우넷 감은숙입니다. 여러분들 이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 시간만큼 제가 정말 알차고 돈이 될 만한 그런 방송으로 한번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사실 저희가 다른 이 대표님도 한 번도 초대 안 했어요. 아, 진짜요? 왜냐하면 이제 영광이네. 그쵸, 이거 개인 유튜브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제가 9월 달돼 가지고 아 이거는 나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여러분들께 종합적인 의견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는 시장이 그만큼 상당히 빠르잖아요, 그죠? 그쵸. 빠르다 보니까 빠르게 매매를 잘 하시는, 그리고 미모 1등, 실력 1등, 우리 전문가님, 그걸로. 우리 감우석 대표님 모셨으니까 저하고 감우석 대표님이 얘기하는 거 네. 잘 들어보시고 9월 달에 전략, 그리고 9월 달에 오늘 딴 데서 얘기 안한 종목 들고 오셨죠? 네, 들고 왔습니다. 언제쯤 얘기해 줍니까? 마지막에 하면 너무 좀 아니 속보이는 아니 것 같고. 마지막에 얘기한다고 하면 마지막으로 돌린단 아, 예,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렇구나. 돌리면 안 돼. 오케이. 언제 얘기할지 언제 모릅니다.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입단속 하고 있겠습니다. 대신 네.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송곳으로 좀 찌르십시오. 네, 말하려고 하면. 반드시 올라갈 수 있는 기업 한번 여러분들께 팁에서 얘기하지 않은 진짜 찐 종목 기업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지금 현재 감우석 대표님이 보면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상당히 잘 읽으세요. 어우, 감사합니다. 네. 보면 최근에도 마미의 상한가, 그쵸. 네, 급등했고, 뭐, 뉴로메카,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다음에 백신 움직일 때는 휴비스 선침해해서 점상까지 수익을 내기는 야, 이 했었습니다. 점상은 먹기 힘들거든. 진짜 점상은요, 짜릿하더라고요. 그 점상은 느낌. 점상 당연히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점상은 있죠. 예. 네. 근데 이 점상은 정말 뭐랄까 이제 짜릿함을 넘어서 심장이 벌렁벌렁. 안 풀리는 점상은 티날 정도로 안 풀리는 점상.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대표님한테 하나씩 한번 네. 물어보고 또 거기에 대한 부분이 저하고 또 공감한 내용이 있으면 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해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월달 우리 감 대표님이 보시는 특별한 시장 키워드나 업종이 있다면? 저는 사실 여태까지는 2차 전지 데모 뭐 이렇게까지 아, 얘기를 네, 그렇죠. 해주셨는데,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지금 LNF나 코스모 신소재, 네. 코스모화 같은 종목들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 코스모 수익이 꽤 났겠는데요? LNF는 19,000원, 18,000원에 추천을 드려서 아직도 보유 중이고, 코스모 신소재도 14,000원, 15,000원에서 지금 1000% 이상 수익이 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유상증자도 기준일이었었는데 그냥 오히려 더 제가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이제 저는 사실 이렇게 중장기 투자도 하지만 너무 중장기 투자에 집중하다 보면 개인 투자들이 재미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면 개인, 맞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장은 개인 개별주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9월 달 트렌드는 이 CPI 발표 전, 그다음에 파월 연준 의장의 발표 전까지는 개별주들의 흐름들이, 근데 그 개별주라고 해서 완전 테마주 잡주의 성격이 아니라, 우리가 개별주지만 저는 사실 개별주도 물려도 괜찮은 종목, 속된 말로 물려도 괜찮은 종목. 그러니까 아, 지금 그렇죠. 사실 어찌 보면 수소수 로봇이나 패턴 얘기하시는구나. AI 이런 네, 애들은 꼭 단타 개별주처럼 움직이는 듯하지만 그건 하나의 산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쵸? 그리고 대표님이 보시기에도 돈이 가는 종목들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9월달 주도 키워드가 로봇, AI, 그다음에 반도체, 그리고 후반으로 넘어갈수록 그다음 뭐 2차 전지나 자동차 이런 애들도 바닥에서 모아가야 된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제 우리가 9월 19일, 20일이 FOMC 회의입니다. 그쵸? 그때까지는 이제 개별주들의 흐름이 좀 나타날 거라고 보시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현재 주도주 패턴이라고 하는 AI나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도 계속적인 이슈는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갈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더 같이 보자는 거예요. 사실 이제 AI와 로봇이 우리가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단순 테마로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거보다는 우리가 AI라는 것은 결국 무인화를 얘기하는 거고, 로봇은 인공지능. 자동화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 둘이 같이 가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무인화와 자동화는 시대적 흐름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훨씬 더 지금 시장에서 좀더 트렌드에 맞는 저는 그걸 뭐라고 방법을 좀 얘기하냐면 하시는 게 아닐까. 네. 필연적 성장주. 아, 필연적 성장주. 아, 어쩔 수 그치. 이건 가야 하는 성장주. 내 네, 맞습니다.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산업은 반드시 큰 수익을 줍니다. 2차 전지가 그랬고 전기차가 그랬고 네. 예전에 흑백 TV에서 칼라 TV로 바뀌고 삐삐에서 휴대폰으로 바뀌고 이런 것처럼 내 의지와 상관없이 글로벌 시장이 필연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런 성장주. 그래서 저는 필연적 성장주라고 삐삐 얘기를 해요. 세대셨죠? 공중전화에 네. 줄 서서 아, 그렇죠. 삐삐폰. 네. 주황색 공중전화 아세요? 제 어렸을 때라서 아, 제가 예. 네. 우리는 주황색이 네. 네. 달린 공중전화. 맞습니다. 옛날에 뭐 우리가 삐삐로 486, 486 이런 것도 아, 삐삐 많았고 써보셨어요? 제 어렸을 때 네. 제가 생각보다는 많이 어립니다. 아, 예. 자, 이렇게 한번 대표적인 업종을 한번 들어봤는데 결국에는 이제 AI와 로봇 그리고 현재 나오고 있는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쪽에 대한 상당한 메커니즘이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건데 네. 저하고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이 2차 전지 그러면 우리가 현재 시장에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중에 또몇 가지가 2차 전지 들고 계신 분들 아까 전에 그쵸. 얘기하셨지만 저도 들고 있어요. 중장기적으로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최근 들어서는 보면 신용 물량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그런 얘기만 들어도 화가 나고 속상하실 그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시장에서 종목군들이 빠르게 움직이는데 2000년 관련된 기업들은 7월 26일 한번 꼭지 치고 난 다음에 지금의 흐름 자체 조금 높아졌어요. 이럴 때 본인만의 노하우, 이겨내는 노하우가 있다면 좀 얘기해 주시면 개인적으로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2차 전지 그룹주들을 어찌 보면 망가뜨렸다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에코 그룹주가 아니었나 싶어요. 뭐 망가뜨렸다고 얘기하면 에코 주주분들 화내시겠지만 네, 환입니다. 화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공매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을 코스닥을 견인하기도 했지만 2차 전지가 다 그냥 풍미박산이 되게끔 만든 흐름이기도 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2차 전지의 원칙이 있다면 사실 에코 그룹주는 저는 지금은 안 봅니다. 지금은 안 본다. 예, 안 봐요. 네. 대신에 포스코 그룹주는 봅니다. 아, 본다. 포스코.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네. 이런 종목은 저는 사실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 탑픽은 입을 막아주세요. 탑픽은 저는 포스코 퓨처엠을 보고 있어요. 네, 오늘 포스코 같은 퓨처엠. 자리도 너무 좋은 자리. 차트 한 번만 띄워보시면 네, 포스코 퓨처엠이 양극재와 음극재를 다 지금 같이 같이 한다 한, 네, 그랬죠. 맞습니다. 오늘도 좋은 뉴스가 이어졌는데, 포스코 퓨처엠을 저는 사실 오늘 같은 날 나는 진짜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그룹주를 사고 싶다 그러시는 분이라면 소량 매수도 어떨지 않나 괜찮다고 설명을 장중에 제가 드렸었어요. 그런데 얘뿐만 아니라 2차 전지가 공매도나 이런 것 때문에 LNF, 세로닉스, 코스모, 아까 신소재 화학 너무 못 가고 있는데요. 원칙이라면 저는 사실 2차 전지 종목을 매수하신 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갖고 가자. 왜냐하면 2차 전지가 2분기 5월달 이후 꺾일 수밖에 없었던 게 5월달에 이 재료, 원재료라든지 소재, 그다음에 전기차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2분기 실적을 약간 둔화시키기는 했거든요. 그리고 뭐 그렇죠. 환율도 있을 네, 거고. 맞습니다. 경기에 그런데 보신적도 그쵸, 있었죠. 경기의 부진도 있고. 그러나 결국은 갑니다.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실적이 이것만큼 2차 전지만큼 뒷받침이 되는 섹터는 지금 저는 아직은 없다고 생각해요. 네. 반도체도 기대감이고, 아직은 물론 엔비디아의 주가랑 이렇게 오르긴 했지만 반도체도 기대감이고, 자동차는 실적이 좋은데도 사실 못 갔고, 그래서 2차 전지 섹터는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다만 이런 걸 설명드리고 싶어요. 이거 제 노하우인데, 저는 사실 2차 전지나 폐배터리 이런 종목을 지금 갖고, 내가 만약에 1억을 갖고 있는 투자자다. 근데 거기서 2차 전지에 2천, 2천, 뭐 이렇게 몽창 늦게 되면 네. 이 종목이 안 가면 너무 힘들어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챙긴 돈으로 다른 데다 이체를 시켜놓고 그 자금으로 이렇게 오늘 같은 날 빠졌을 때 2차 전지를 하다못해 한 개, 두 개라도 사서 모으는. 그래서 내가 네. 지금 내 돈이 아닌 네. 그런 걸로 모아가시면서 좀 중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딴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그치. 시드 메뉴로 다시 한번더 수익 매수를 난 하는. 거를 그걸로 이체시켰다가 그걸 저는 연금이라고 하는데 연금 통장으로 넣었다가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고 반등이 나올 때쯤 그때 내가 정말 사고 싶었던 2차 전지나 그런 실적주를 조금씩 사서 모으고 그거는 중장기로 그냥 딱 두는 거죠. 장 담그듯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중장기 투자는 사실 못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거를 종합적으로 보면 결국 2차 전지에 대한 흐름 자체는 여전히 긍정적이다라는 그럼요. 거고 대신에 이제 지금 현재 일부 조정은 나타날 수 있는 분위기니까
대신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는 빠질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으로 그쵸. 가져가신다면 충분히 성과 난다. 빠질 때마다라고 얘기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빠질 때마다 매일 물타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건 아니고, 사실 분위기라는 게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찬바람이 좀더 불면 추석 지나고 10월달쯤 되면 2차 전지가 제대로 본궤도 자리를 잡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수급이랑 이런 게 유입되면 그때는 2차 전지를 다시 조금 더 모으시는 그런 전략이 좋지 네, 않을까.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봅니다. 거기에서 포스코 퓨처, POSCO Future M LNF. LNF. LNF가 사실 포스코 퓨처엠보다 시총은 작지만 매출액이랑은 LNF가 훨씬 좋죠. 네. 참고로 저희는 지금 현재 포스코 홀딩스, 저희는 또 소재 쪽을 또 보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좋죠. 홀딩스를 POSCO 홀딩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포스코 투자자분들 보시면 기분 좋으실 것 맞아요. POSCO DX 같아요. 네, 그렇죠. 급등했고. 아니, 근데 대표님 에코 그룹하고, 아니야, 이거 하면 안 되지. 에코 네, 그룹주 분들 싫어하시죠? 잠깐만 이거 편집할게요. 네. 자, 농담이고요. 그만큼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보자는 의견을 근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문가는요, 욕을 네. 먹어도 소신껏 얘기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도 한번 같이 보셨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최근에 유튜브에서 뜨는 것들이 보면 위기론 얘기를 많이들 해요. 9월달 위기다, 9월달 빠질 것이, 9월달 인버스 사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대표님은 9월달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성격 자체가 이렇게 돌려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고요. 직설적이고 있는 대로 말을 이거는 하는데. 직구로 한번 얘기해 위기론? 보세요. 그럼 위기론인데 주식 왜 해? 그만해야지. 다 팔고. 욕은 하지 마시고. 뭐. 욕하면 아니, 아, 노란딱지. 저는, 아, 그래. 저는요, 항상 우리 전문가들 중에서도, 물론 한국경제 대표님 안 그러겠지만, 지수 1,500 간다, 1,300 간다, 막 그래요. 그쵸. 그러면 듣기 싫죠. 주식 왜 해? 그러니까요. 다 팔고 하지 그죠? 말아야지. 전문가한테 네, 그만둬야지. 맞습니다. 물론 저희가 먹고 살자고 이렇게 막 간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 9월 위기론 택도 없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주 강력히. 왜냐? 지금까지 금리를 풀어놓은 상태에서 10번 이상의 10번의 금리 인상을 다 우리가 겪고 지금까지 이렇게 버텨왔어요. 그리고 이제 금리 조정 마무리되고 치솟던 국채 금리도 어느 정도 다시 이제 안정권 궤도에 진입하려고 하고 있고 하는데 무슨 지금 이제 여태까지 잘 버텼는데 이제 와갖고 위기론 얘기가 나와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 유튜브 상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공신력 없는 분들도 많으시고, 사실 이제, 그리고 환기를 해야 이게 주의를 끌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약간은 뭔가에 대한 이런 어그로성 말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 자체를 조금 바로잡아주고자 9월달 위기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여쭤봤던 거고, 저는 이 대표님의 이런 강직한 말들이 상당히 좋아요. 왜냐하면, 알아야 나 좋아하는 거. 그쵸. 그래야지만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 위기론 택도 없다. 그럼 좀더 적극적으로 푸시를 할수 있고, 적극적인 매매를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면 정말 대표님도 꾸준하게 실력으로 올라오신 거잖아요. 바닥에서 본인만의 밑으로. 노하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 말하려고 하셨죠, 지금 방금. 말하지 말게요. 아니에요. 딱한 가지만. 이때까지 방송 안 했던 것처럼 딱한 가지만 얘기해 주신다면, 뭘 얘기하라고요? 본인의 노하우. 노하우. 이게 위기에 대한 대처 방법이 돼도 되고, 아니면 본인이 매매할 때에 대한 노하우가 돼도 되고, 그냥 딱한 가지만. 지금 딱 생각나는 거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저는 우루사를 얘기 많이 해요. 우루사? 우루사, 갓 우루사. 떼놈인데? 갓 때문이야. 아시죠? 네, 맞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간이 커야 됩니다. 아, 간이 커야 된다. 그 간이 컸다는 게 무조건 베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주식은 기술적 분석이 50% 이상 차지하긴 하지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결국은 50% 이상은 나와의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멘탈. 나와의 싸움. 나와의 싸움. 근데 그 나와의 싸움이 나만의 원칙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우루사 얘기했던 건 너무 시장이 하루하루 일이 변동성에 우리 시쳇말로 쫀다 그러죠? 쫄지 쫄리면 마세요. 죽는 거잖아요. 쫄리면 죽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대표님이나 저나 시장의 어떤 움직임에 쫄렸다면 한국 경제에서 이렇게 베스트 못하죠. 네, 그 많은 맞습니다. 사람들이 그 그래서 너무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또이 대표님이나 저나 이런 종목들을 보면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주식은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좋은 종목을 살려고 하지 말고
좋은 때를 매수하라고 아, 좋은 때를 매수하라. 수익을 줄수 있는 좋은 때. 그렇게 된다면, 그 좋은 때에 샀다면 분명히 반드시 수익은 줍니다. 그래서 저는 오르자, 너무 쫄지 말자. 그리고 나와의 어떤 멘탈 싸움에서 이기자라는 건데, 그 멘탈 싸움에서 이기려면 일단 내가 알아야 되고 내 원칙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버스 정류장에서 밤 12시에 버스를 기다릴 때 막차가 끊긴 걸 모르고 기다리는 사람과 막차가 있다라는 걸 알고 기다리는 사람은 다르죠. 그쵸. 네, 맞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종목이고 좋은 때에 샀으니 오를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절대 여러분들 불안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가장 여러분들을 좌지우지하게 흔들어요. 그래서 맨날 하는 얘기가 내가 팔면 올라가고 내가 사면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알고 매매하는 거하고 모르고 매매하는 거랑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 이제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수익을 내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실패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중요한 원칙은 결국 알고 매매해야 된다는 거고 맞습니다. 제가 본또 우리 대표님도 알고 매매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오늘 우리 대표님하고 같이 내용을 한번 나눠봤는데 사실 이제 9월달이 쉽지 않아요. 네. 하지만 그런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저희 둘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결국 주도주를 봐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앞서 강조해 주셨었던 AI, 로봇, 2차전지를 길게 보신다면 반도체. 네, 충분히 반도체까지 충분히 좋은 성과를 볼수 있다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면서 함께 시장을 선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뭐 저희가 이제 이번에 좋은 뭔가를 하나 준비를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죠? 소개 한번 시켜봐 주세요. 텐텐머니. 왜 텐텐이에요? 대표님은 왜 텐텐이야? 아, 돈을 두번 가져가는 거죠. 아, 텐텐 그만큼 잘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된 이유가, 우리가 된 이유가 네. 제가 머니 차트 앱을 네, 맞습니다. 만들었잖아요. 그 머니 차트 앱이 그 머니 차트인데 텐텐 돈을 두 번, 가져가는. 예. 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인앤인 뭐 이런 걸 마찬가지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사실 제가 이제 텐텐 배그입니다. 우리 대표님이 텐텐 머니. 머니 차트. 네. 요거 두 개를 합치면 텐텐 텐텐 머니. 머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텐텐 머니 두 명의 이 진짜 한국 경제 베스트 파트너가 뭉쳤습니다. 그래서 좋은 상품이 있는데요. 요거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뭐 제가 할까요? 해주세요. 저도 또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가 9월 18일부터입니다. 네. 9월 18일부터 10월 1일까지 2주 플러스 일주일. 그 그쵸. 추석 연휴 전에 떡값 벌기 프로젝트. 추석 연휴 때 사실 빈손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제가 아니야, 손은 펴도 돼. 주머니만 둬도 펴면 돼. 저는 이제 지방에 좀 출신이잖아요. 에, 그렇다 대구. 보니까 부모님이 항상 기대하십니다. 올해 못 거기다 또 오셔서. 성공한 우리 서울의 아들, 알겠죠? 구찌 넥타이도 하시고, 이런 성공한 우리 아들이 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부모님 또 실망시켜드리면 안 되겠죠. 그쵸. 요즘 또 경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가 또 9월 달에 정말 획기적인 기획 상품 준비했으니까 네. 한번 해보셔가지고 한번 추석 전에 연휴 전에 한번 두둑하게 볼수 있는 그런 종목분들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사실 네. 방금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두 명의 파트너 잠깐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뭐 이런저런 주식 얘기도 하고 기법 얘기도 했는데 한 1분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상우 대표와 저는 사실 친분이 굉장히 두터운 대표님이에요. 서로 힘들 때 전화해서 나이 차이는 나지만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해주고 전화 통화도 하고 이러는 대표님인데 그래서 사실 이런 이 텐텐머니가 딱 조합을 이룬다고 했을 때 저는 너무 좋았었어요. 예.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여러분들이 기대하셔도 좋을 게 저는 사실 시초가 장전 매매는 잘안 해봤는데 네. 대표님하고 하면서 저도 공부도 할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시청자님들은 정말 장전부터 시작해서 제가 드리는 종가 플러스 그다음에 중간에 스윙으로 대표님하고 제가 또 한두 종목씩 드리고 그리고 또제 생각에는 이 2주 플러스 1주니까 3주 동안 이제는 정말 우리가 10월달 11월로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적주 지금 바닥에 있는 애들 2차 전지 또 눌림목 얼마나 바닥이에요. 자동차도 그렇고 네, 이런 맞습니다. 실적주들도 저희가 선물로 또 깜짝 선물을 또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정말 주식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시작 끝 시작 처음과 끝이 될수 있는 알파와 오메가의 어떤 이런
역할을 하면서 진짜 추석 때두손 가득 플러스 양손 주머니 그냥 아주 돈이 찢어지라고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요즘은 보면 그 콜라보 이런 것이 잘 없잖아요. 그만큼 이제 제가 이제 뭉친 것은 환상의 공합이다. 콤비. 공합은 아니죠. 궁합을 하지. 콤비. 콤비. 궁합. 아니야, 띠동갑 궁합 좋대. 아, 말해놓고도 민망스럽지? 얼굴 빨개졌네. 얼굴이 수수비야. 환상의 콤비. 화상의 콤비. 네, 화상의 콤비로. 뭐, 일단, 제가 이제 이 기획안을 들었을 때 처음부터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게, 안 되는 것은 이름부터 어긋나거든요. 맞아, 맞아. 근데 텐텐머니 딱 와닿지 않습니까? 네. 느낌이 왔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저희가 9월 18일부터 시작입니다. 아직 조금 시간이 있는데요. 우리 대표님 유튜브에도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고, 저희 제 유튜브에도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보시게 되면 저희가 얼마나 진짜, 여러분들께 이 기대감 그 이상으로 수익을 챙겨드릴 수 있는지를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추석 전에 힘든 시장이지만 단기 종목 플러스. 그렇다고 저희가 뭐막 투단타를 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절호의 기회, 좋은 기회로 좀 삼으시면서 텐텐머니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많이 안 받아요. 선착순으로 받을 겁니다. 네, 그렇죠. 선착순으로 딱, 예. 선착순으로 1,000명만 딱 받을까요? 1,000명은 한 이틀 하면 될것 예,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하시고요. 9월 18일부터 저희 텐텐머니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